그릇에서 이렇게 또 아주 예쁜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네. 코스모스 같아요. 앞에 거는 코스모스, 뒤에 거는 국화. 예, 제목은 뉴 가을국 16종이에요. 이게 이제 국화가 8종, 또 네, 코스모스가 8종 해갖고 총 16종이거든요. 제가 이거 굉장히 탐나는데요. 오래간만에 요거 나눔 이벤트 한번 하려고요. 요즘에 구독자 수가 너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6만 명대 하려고 이렇게 남겨뒀던 화분인데 그냥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눔 이벤트. 여러분, 꼭 나눔 이벤트 한다고 해서 구독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들고 또 공감이 가셨다면 또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또 영상을 조금 보시고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또 이렇게 힘이 돼주시는 그런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풀어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순위에 상관없이 두 개씩 이렇게 나눔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색깔 조합을 잘 해가지고 당첨된 되신 분들한테는 요거를 두 개씩 나눠드릴 건데요. 코스모스 하나, 국화 하나 이렇게 색깔은 무작위로 갈 겁니다. 여덟 분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게 또 협찬으로 보내주신 뉴 가을 국이에요. 그래서 16종이고요. 총 토탈 가격은 64,9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가로 너비가 8cm고 높이는 9cm예요. 요거는 이제 콩범보다는 조금 큰 건데 중품, 소품에서 중품 정도, 네, 콩범보다는 좀 조금 커요. 그래도 예쁜 아기자기한 아이들, 초보자분들이 이거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세트로 심으면 더 예쁠 것 같고, 뭐두 개씩 심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연한 핑크예요. 가을의 코스모스 요 그림인 것 같고요. 블루색, 하늘색 비슷한 거죠. 네, 시원스러우니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8cm, 9cm. 이거는 연핑꽃보다 좀 진한 핑크. 네, 핑크핑크한 코스모스가 그림으로 있고요. 나뭇잎도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진한 정열적인 레드색이에요. 네, 레드 코스모스가 이렇게 하늘하늘 그려져 있고요. 네,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8cm, 9cm. 또 가을 색깔에 어울리는 옐로우 노란색이에요. 네. 이것도 아주 또 가을 색깔에 딱 어울려가지고 분위기도 있고 아주 예쁘네요. 네, 요거는 네, 예쁩니다. 이것도 예쁘죠? 요거는 연두색이고요. 연두. 초록인데 연두색이에요. 이게 또 코스모스 꽃무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거는 남색이에요. 남색. 청색인데 진한 청색 코스모스가 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고급지고 예뻐요. 이제 만약에 당첨되신 분은 이렇게 진한 색하고 뭐 이렇게 뭐 연한 네 핑크색 이렇게 같이 함께 제가 색깔이 좀 어울리는 것들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개씩 여덟 분에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맨 마지막 검정 블랙이에요. 블랙. 아주 진한 검정이에요. 네, 코스모스가 잘 어울리네요. 블랙에. 네, 요것도 만약에 이제 뭐 당첨이 되시면 요거하고 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보내드릴 거예요. 네, 코스모스. 이렇게 여덟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거, 뉴 가을 국화. 거의 색깔은 비슷하고요. 무늬만 국화 무늬가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국화 무늬. 네,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을맞이 이벤트로 이렇게 두 개씩 보내드릴 겁니다.
색감이 좀 좀 이렇게 정반대 되는 것들로 이렇게 두 개씩 보내드릴 거고요. 요 또, 뉴 가을 국화, 요거는 가을, 이렇게 또 세트로 하시면 좋으니까요. 요게 64,900원이라고 하니까, 또 행복한 꽃그릇에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요. 요거를 신청하셔서 예쁜 아이들 심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세트로. 세트로 64,900원이면 엄청 가격이 저렴하죠? 16종에 64,900원이니까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하나에 한 4,000원 꼴이네요. 네, 이것도 예쁘죠? 핑크 국화. 레드색 국화. 레드색 화분 국화 그려 있고요. 가장 가을 색깔에 어울리는 거죠? 가을 국화. 네. 노란색 가을 국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연두색 가을 국화입니다. 진한 남색, 청색, 진한 청색 국화. 네, 이것도 나름 예뻐요. 네, 그다음에 블랙이에요. 블랙. 행복한 꽃그릇에 이제 총 16종. 거의 하나당 4천 원 꼴인데요. 이렇게 이제 꽃무늬가 있고 이렇게 도드라진. 네, 이런 무늬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에 4,000원 꼴이라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뉴 가을 국화. 네, 요거 국화 세트 8종이고 뒤에 코스모스 세트 8종 총 16종인데요. 네, 요게 16종에 64,9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가성비 너무 좋아요. 하나에 거의 4,000원 꼴. 이벤트 두 분씩 추첨해서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날 발표하겠습니다. 주말에.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네, 요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번에 이거, 이 나눔 이벤트 함으로써, 제가 좀 6만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6만 명이 되면은 제가 또 다육이를 좀 데려와서 한번 더 크게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화분에 행운의 당첨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벤트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16종 이렇게 또 쪼로로 이렇게 좀 초보자분들이 키우기 쉬운 소품에서 중품 정도의 다육이를 심어서 세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격이 64,900원이니까요. 가격도 너무 싸요. 개수도 16종이고요. 네, 가성비 너무 좋고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네, 요거 행복한 꽃그릇에 제가 그 밴드 고정 댓글에, 네, 고정 댓글에 해놓을 테니까요. 행복한 꽃그릇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전화번호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번호, 네, 전화하셔가지고 택배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예쁜 화분들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